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하죠?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게 돼서 오늘 우리 네 권장한 어르신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저희들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저희 뭉화꽃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이인용 회장님의 아까 리허설 무대 가지셨죠? 오늘도 멋진 또 두루마기가, 옥색 두루마기가 네, 빛나시는 이인용 회장님의 참여곡, 본인 자작곡입니다. 이 참여곡은 정말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 구절구절이 너무나 진짜 가슴을 이렇게 심금 울리는 이런 멋진 곡을 직접 자작하셔서 또 대상도 수상하셨어요. 이 멋진 참여곡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까? 예. 네, 이 발음이 귀가 약하신 분은 들을 모르겠는데 이 가사말을 조용히 들으셔서 이렇게 들어요. 박수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잘했나? 내가 부모한테 잘했나? 옛날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그런 거 가사말을 다 들으시면 돼요. 천지인심 하나 되어 이내 일신 탄생하니 부생모육근에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드물구나 착한 자식 악한 자식 혼란나는 부모이나 출가하는 딸 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 녀석 살림나기 바쁘거나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린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타이르면 잔소리라 싫어하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강아지가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한이라 생각하네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부모님을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이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바깥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거나 재산 모아 자식 주면 그 재산은 어디 쓰나 사람 나고 돈 나왔지 돈 나오고 사람 나나 내 자식이 소중하면 너는 자식 아니더냐 너도 늙은 부모 되면 애꿎이고 서른지고 아들 있고 딸 있는데 돕고 생활 웬 말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 받고 발세 받네 젊어서는 늙은 모습 볼 수 없어 방관하고 늙어서는 한숨 짓고 후회하며 탄식하네
가는 세월 못 잡으며 오는 백발 못 막는다. 백발 보고 웃지 마라. 너도 백발 되느니라. 왔다 가면 그만인 걸 왜 이리도 서러울까. 인생 백년 못 사는데 천년 사는 근심하고. 살아 생전 두려워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주 받네. 그때 몸이 소중하던 부모 운도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 나고 효부 나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 생전 효도 하세. 내 인심은 쓰지 않고 남의 인심 타박하네. 버리고 갈 인심이면 선심이나 쓰고 가세. 버리고 갈 재산이면 좋은 일 좀 하고 가지.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우미도 나싹이 나나. 나의 흉은 천 가지니 남의 흉은 보지 마라. 이 세상에선 남선녀 그 아무도 없구나.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가세.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네, 경태의 힘으로 감사합니다. 가사는 잘 들으셨죠? 네,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회곡을 치면 딱 나옵니다. 참회곡. 참회한다 그죠? 내가 잠수하고 참회한 거. 아유, 내가 한번 참회하는 거. 그 참회곡이라고 해서 그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냥 또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네. 아유, 고생하셨을까 봐. 앞으로 네. 네,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다. 일단 여기 보여드리고. 제가 늘 들을 때마다 이 긴 구절을 어떻게 한 번도 안 까먹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늘 항상 외우시는 건가요? 그걸 이제 내가 옛날에 효자를 못했어요. 사실은 옛날 살고 먹기 살고 바빴다 보니까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나도 김포인데 김포 시골 노인에 계시다가 농사 짓으시다가 나도 서울에서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애 낳고 뭐 이렇게 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부모도 못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이 가사를 내가 하나 여기서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전국에 이제 그 민요 그 경창대에 나가가지고 이걸 했어요. 이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노래는 다들 앞으로도 이건 나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거기서 장관님이 보고서 아 이거 괜찮다. 교육상 윤리 도덕 교육상 다 그래가지고 장관상을 주더라고요. 네, 한번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네. 자, 사회적 인식이 매우 우세해.